뉘앙스가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을 위한 실지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뉘앙스가 제24차 현장 행정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뉘앙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회인 발코니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왕시 시정뉴스 정혜란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의왕시청 시민소통실에서 특별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는 2020년 양성평등상 표창 수여식인데요. 이날 수상자는 김주영, 신봉금, 최선미 씨로 수상자는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따른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2020년 10월 2차 의왕시 시정뉴스 시작합니다. 의왕시가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게끔 건축물이 지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지관 별관은 지하 1층에 240명 수용 규모의 노인 전용 목욕탕과 갤러리를, 지상 1층에는 경로식당과 북카페를, 그리고 지상 2층에는 사무실과 강당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에게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왕시는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을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여 고천, 부곡, 오전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왕시 곳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는 제24차 현장행정의 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들의 여가 편의시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이 10월 15일 제24차 현장행정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여가 편의시설인 공원과 등산로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김상돈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포일 근린공원과 청계산 누리길 조성 현장, 레솔레파크 공모정원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는데요. 현장 점검을 마친 김상돈 시장은 시민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여가 편의시설 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에서 즐기는 발코니 음악회가 이번에는 오전동 모락산 현대아파트와 하기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에서 진행됐습니다. 10월 17일 발코니 음악회가 오전동 모락산 현대아파트와 하기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에서 오전과 오후에 나눠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의왕시 클래식 음악단체인 드림월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참여했는데요. 장명근 지휘자가 이끄는 드림월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는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 베사메 무초, 천둥번개 폴카와 드라마 모래시계 OST, 10월의 어느 멋진 날 등 대중적인 곡들로 선곡하여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다음 발코니 음악회는 10월 21일 동아 에코빌과 10월 24일 대우 이안과 반도보라 2단지, 10월 29일 무궁화 성경아파트, 10월 31일 오봉산 마을 1단지와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왕 게시판과 일자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의왕 게시판입니다. 의왕시가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재정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발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10월 29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의왕시청 재산세팀이나 동주민센터, 한국감정원 각 지사 민원실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정과로 연락 바랍니다. 아동권리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모집기간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로 초중고등학생 또는 해당 연령 아동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주제는 아동권리 증진 또는 아동체벌 인식 개선 관련 모든 내용으로 아동이 직접 그린 포스터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상은 총 18명을 선정해 시장 상장 및 문화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여성아동과 아동친화팀에 연락 바랍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요즘 맑고 파란 하늘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코스모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왕시에는 내손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 인근 부지와 레솔레파크에 코스모스 꽃밭이 조성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크기도 색깔도 다양한 아름다운 코스모스 풍경을 감상하시면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